여러분이 코로나 팬데믹이 얼마나 우리에게 끈질기게 우리를 지치게 하고 공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정말 힘을 내셔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 고문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모이지 못하고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답답함, 이거 여러분 한두어 주 우리 참아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사실은 조금 수그러든 것 같더니 세상에 또 하루에 700명 이상,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 중대본은 2.5단계로 높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제는요 950명이요. 세상에, 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남진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에, 남진 장로님이 앉아 계시면 지금 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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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우리 남진 장로님 오셨어요. 우리 박순애 전사님도 2,000명! 2,000명! 우리 정원사님은 10,000명!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 감사하고요. 귀한 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을 받아 오셨고, 또 오늘 우리 최진경 장로님도 또 2,000명 합시다 그냥. 예? 오늘 우리 저 줌을 향하여 한번 함께 찬송으로 또 우리가 축복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최한포 집사님은 네 명이나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김지영 집사 어쩌다가 홀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열방이 주께 돌아오길. 아니요,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요. 당신을 통하여서 이 땅이 고쳐지길 원하네. 많은 분들이 한 주간 동안 저에게 막 항의를 하셨어요. 도대체 소목사 당신은 내가 친정부 사람도 아닌데 왜 친정부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 예배를 이렇게 가만히 놔두느냐, 이 말이에요. 록다운 시키도록 놔두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정부는 교회를 막 핍박하고 종교를 탄압하는데 이걸 탄압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얼마나 백방으로 들어간 줄 아세요? 이거 공간대 비율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된다. 어느 정도 노력의 성과가 결실을 거두려고 하는데, 어제 여러분 중요한 모임을 방역단체가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갔다가 그냥 950명, 1000명이 되니까 이거 뭐할 수가 있어야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한들요. 아이, 더더구나 어느 한 교회는 말이죠. 저 지방에서 막 30몇 명, 서울에서는 그게 다또 우리 교단교회야. 내가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뭐 90몇 명, 오늘 보니까 140명이 돼버렸어요. 아이고, 저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모임을 취소했습니다. 뭐 어쩔 수 있나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소목사가 백방으로 뛰어도 뭐별 사람에게 전화하고 만나고 해도 소용이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도요, 왜 정부와 각을 세우려고, 그것이 신앙입니까? 난 그렇지, 그게 나는 올바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코로나 방역과 국민 보건도 앞장을 서야죠, 교회가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요, 현장 예배를 지켜야지요. 그러나 지금은 감염병 확산 시기입니다. 중세에도 흑사병이 창궐할 때 일부 사제들은 무조건 교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왕들은 모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사제들이 모이라고 했어요.
전염병을 신앙의 힘으로 믿음을 힘으로 한번 막아보자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런 교회가 흑사병을 오히려 확산시켜 그 사제들도 죽고 성도들도 죽는 우를 범해버리고 말아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예배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랬으면 그 사제들도 천국 가서 칭찬을 받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꼰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교회 외적 권위와 공간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건 우를 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우로 인하여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공간의 권위는 무너지게 되고 되레 인문주의와 문의 부흥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루터와 칼빈이 일으켰던 종교개혁이 오히려 더 확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놈의 코로나가 세계교회를 끈질기게 공격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돼가지고 한국교회도 공격하고 있어요. 이놈이 코로나는 반달리즘의 문헌을 가져왔어요. 반달리즘이란 말은 고대 게르만족의 반달족이 있어요. 이놈들은요 맨날 쳐들어가면 건물을 파괴하고 그 문화와 예술 다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달리즘이라는 말은 문화 공공시설이나 공연시설 아유 우리 남진장은 올해 지금 55주년 해야 되는데 세상의 연말에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게 반달리즘 때문에 파괴가 된 거죠. 지금 교회까지도 마찬가지. 이 반달리즘이 문화예술 영역을 파괴시켜고 종교 영역까지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록다운, 셧다운. 한국교회는 사상 초유의 그야말로 팬데믹 쇼크에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 초기 대응에 실패했죠. 초기 대응에.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가 여러 파로 나뉘어졌어요. 첫째는 전통적인 교회 사수파입니다. 뭐 국민 여론도 상관없어. 뭐 그냥 이웃 또 교인들이 코로나 걸리건 말건 뭐 그냥 그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 정신과 가치는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됩니다. 높이 평가를 해줘야. 그러나 동시에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다면 우리 국민과 그리고 이웃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온건한 중도파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축소하고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면서 고위험군들 그 다음에 나약자들 그 노약자들 이런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한 생각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백기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 포기파. 코로나가 두려워 지레 겁을 먹었거나 혹은 코로나를 핑계대고 아예 예배를 포기해버린 교회. 주일 낮 예배도 안 드려. 어떤 교회는 주일 낮 예배 한번 삐끔 한번 드려놓고 밤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다 셧다운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예배 포기파가 한국에 60%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아요. 먼 나라의 얘기인 것 같지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21세기 목회연구소 김두현 박사님의 통계 수치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교회 미션은 커녕 교회 미션 사명은 커녕 교회 비전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인데 예배 드려야죠. 왜 정부의 권력을 무서워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죠. 당연히 당연하지. 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셧다운 시키고 록다운을 시켜야 된단 말입니까? 예배를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축소한다고 해서 무슨 정부의 권력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한 교회에서 옆에 저 옆에 200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 난 진짜 이 도시가 죽음의 도시가 될 때 나는 먼저 정부가 말하기 전에 나는 먼저 내가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의 생명들을 제가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축소했지 예배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근데 이해 못지 않게 중요한 충격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균열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질 집단, 트러스트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그래서 극단적 옹호자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노선을 따르지 않거나 자기를 동조하지 않으면 무조건 같은 편인데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공격을 해. 교회 앞에서 와서 시위하고 말이죠. 아이고 이건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국교회에서는 종교적인 폭군 혹은 트러블 메이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쓰나미나 지진이 왜 온 줄 아세요? 균열 현상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균열 현상.
조직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가 균열이 되면요, 자업자득으로 이게 뭐요? 손해를 얻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 당사자가 손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면서도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복원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대본의 방역지침에 협조할 의무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 2.5단계에서는 중대본이 너무 종교계를 배려 안 했다는 우를 지적했습니다. 제가 신문에도 그랬고 성명서도 그렇게 발표했어요. 아니, 다른 영역에서는 공간 대비를 해서 인원 비율을 정해놓고 교회는 획일적으로 20명,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20명, 물론 큰 교회는 유튜브도 하고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관제적 방역이 아니나, 중대본이 예배실 수용 공간과 좌석 구매에 따라서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좀 유연하게 형평성을 고려했더라면 얼마나 방역에도 성공하고 예배도 성공하고 얼마나 좋을까. 아무튼 우리 국민 모두가 최대한 방역에 협조하고 교회가 조금만 견디어서 야, 이 성탄절 예배는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연말연시 공동의회 그리고 또 송구영신예배 이런 것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주만 잘 견디면,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 서정렬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서정렬 장로님은 74단 사단장 출신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74단장을 하시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군부대 모든 형제들을 향하여 사비를 들여가지고요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절포. 이것은 최신형 정신무기요, 영혼의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 팬데믹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을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물리적 방역, 아이고 난 3단계 올라가도 이게 과연 될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냥 물리적으로만 한다고 됩니까?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비결을 다섯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감격,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십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나 주 나의 죄 다시 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나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나는 오늘 이 텅텅 빈 예배당에서 5,000명 이상이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를 퇴치하고 극복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을 보증하사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로 39절입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떤 기근이나 전염병 중에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는 결코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떤 경우도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뭐 소제 이런 거 끊어지지 않았어요. 막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도 어떤 전염병이 와도 현장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죠. 근데 너무 지나친 강행파들은 뭐냐? 다 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들은 감염병 확산 시기에는 성전으로 올 수 없어요. 만약에 왔다가 제사장들에게 감염을 시켜버리면 성전이 부정타버려요. 그래서 올 수가 없어요. 이걸 솔로몬이 전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뭔 말이요? 성전이 올 수는 없지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수는 없어도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배장용 장로님이 뭐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 선택받아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만약에 오늘 못 온다면 지금 유튜브 앞에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염소 데리고 양 데리고 소 데리고 가서 성전에 달려갈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감염병 확산 시기에는 달려오고 싶어도 달려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오늘 유튜브로 그리고 화상 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성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비록 하나님의 교회당으로는 올 수 없지만 어서 빨리 재앙이 물러가서 번제나 화목제를 드려달라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빨리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언제든지 교회 와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대체 이놈의 셧다운이 몇 차례입니까? 세 차례. 지칠만도 하죠. 그러나 지쳐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절포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럴수록 현장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교회 안 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편해요. 편하기는 하지요. 이게 인스턴티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 망해요. 구라파가 그러다 망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현장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주의 공경에서 다른 곳에서 첫날 거하는 것보다 주의 공경에서 하루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못 오실수록 현장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못 올수록 못 모일수록 교회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물리적 방역도 죽어야지만 하나님이 요 코로나를 물리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 코로나를 퇴치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잠재워 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악에서 떠나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기도.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염병이 오고 재앙이 올 때는 무조건 나를 돌아보라는 거. 내가 악한 길에서 걸어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쫀쫀하고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곁길로 가지는 않았는가? 스스로 낮추고 겸비함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찾으래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땅을 고쳐주시고 연병 모든 천연병을 전부 다 퇴치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다른 설교 준비했다가 다시 2.5단계 되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실 때 뭘 보증하사? 성전을 보증하사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대요. 오늘 이 나라 이민족 우리 교회가 똑바로 서 있으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보증하사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로 16절 봅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살펴봐야 돼요. 스스로를 낮추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끼리 잘났다고 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오고 생각이 다르다고 내 도선에 서지 않는다고 맨날 공격하고, 이거 여러분 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다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고집과 주장이 중세적 사고의 기초에 있고 바리새적 전통에 기인해 있지 않는가 이것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모이라고 하는 것과 정말 주님을 사모해서 강렬한 믿음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해도 줄 서서 오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며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하나님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19를 퇴치시켜주옵소서. 다시 포스트 팬데믹 처치를 우리를 통하여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증하사 오늘 유튜브에 함께하고 오늘 이렇게 지금 온라인 저 화상줌으로 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간절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증하사 여러분의 믿음을 보증하사 팬데믹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신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경배를 드립니다. 오 왕이신 주 예수 전능한 여호와여 엎드려 송축합니다. 주께 찬양 드립니다. 왕이신 주 예수여 전능한 여호와여 엎드려 송축합니다. 주께 찬양 드립니다. 세 번째,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에스겔서 28장 23절로 24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전부 전염병은 재앙입니다. 재앙.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라고 나 그분의 일리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재앙인 요소도 있다고 봐야죠. 구약 성경에는 모든 전염병은 다 재앙이었어요. 재앙.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만이 병을 고치기도 하고 병을 내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죠. 오늘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요. 교만한 시돈에게 전염병을 보냅니다. 그것을 통하여
시돈에서는 오로지 바알 아세라밖에 몰라요. 아세라가 뭐 전염병을 뭐 고칠 수가 있나? 그런데 전염병을 내리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을 시돈에 알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며 아 우리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뭐예요? 그냥 마스크 쓰고 손소독하고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그냥 비대면 사이에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할 수 없는 게 직장에 가서 옮겨가지고 내가 와서 가족들 집에서 맨날 마스크 쓰고 삽니까? 가족들에게 전염을 시켜버리는 인간은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한국교회가 지금 뭐 싸우고 다투고 할 거 없어. 무조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더 겸손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지금까지 부족했습니다.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하여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현대인들은 깨닫지 못해요. 나는 내가 볼 때 아직 한국교회도 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하여 인류의 한국교회에 세계교회에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가? 아 우리라도 하나님께 가까워지자. 우리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자. 우리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자 이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을 통하여 성전을 보증하사 교회를 보증하사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간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보이시오 나의 산 성이.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번째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신약성경에서 딱 한마디 전염병의 한 대목이 나와요. 누가복음 21장에 주님 재림 직전에 이러한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한 대목이 뭐냐?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면 이런 상황이 있겠다. 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런데 전염병이 창궐한다는 겁니다. 전염병.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그 모습으로 다시 내려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저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코로나가 말이야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 기승을 부려 이럴 때일수록 아,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지. 재림신앙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사모하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퇴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의 인생길을 캄캄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한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가실 때 다시 오마 다시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듯 일어나라 일어나.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도 일어나라. 마지막 다섯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자신의 건강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 자신의 건강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건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코로나를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코로나의 모든 현장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건강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 성경은 그 어떠한 전염병보다도 어떤 권세자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도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근데요 코로나가 왔다고 교회를 안 와. 마트 다니고 어디 시장 다니고 카페 가가지고 물론 마스크 카페 가서 마실 때는 또 마스크 벗더라고. 아니 어떻게 직장에서 회사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이거 여러분 이거 정말 그러면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내가 고소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2.5단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해합니다. 3단계 만약에 돼버리면 뭐 이제 난리 나는 거지 뭐. 아무튼 그러나 1단계 아니 그 이하 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와? 여행은 다니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이런 사람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주님보다 자신의 건강을 우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로마의 박해 시대에 카타콤의 동굴에 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려고 아예 들어갔어요. 전염병이 돌아서 시체 거리에 시체가 나뒹구고 있을 때 누구도 시체를 치우지 않았는데 검은 옷을 입고 저녁이면 시체를 치워 누군가 봤더니 카타콤에서 예배드린 사람들이요. 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로마 예고학 지역에서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AD 251년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당시에
뭐 한 50만 명 되었다고 하는데 3분의 2가 다 죽었어. 3분의 2가.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서 나가가지고 말이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봐줬어요. 옆에서 끙끙하는 사람들을 돌봐줬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별명이 하나 생겼다니까요. 에? 파라볼로나에. 옆에 있는 자, 옆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도와주는 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어. 이런 사람들은 순교지.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영혼의 손이라고 했어요. 영혼의 손.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 전역에 확산이 됐습니다. 마침내 기독교를 공인하는 데 큰 모멘텀의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350년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그때도 기독교인들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과 믿음으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가 대략 한 40%였대요. 이런 기독교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교도들은 저기서 병 걸리면 다 쫓아버렸어요. 가족도 쫓아버렸어요. 자기 살려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찾아가서 그들을 돌봐준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80% 이상이 다 예수를 믿어버렸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코로나 아니라 어떠한 흑사병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역병에 걸린 자들을 섬기고 돌봐줬어요. 오늘 우리도 초대교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달해도 우리는 돌봐주고 싶어도 돌볼 수가 없어요. 의료진들이 다 해요. 예. 그러나 지금은 중대본의 지침에 따라서 방역에 협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와 사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모이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건강만을 생각해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 안 들려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요, 톰 라이트는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그런 그 책을 통해서 성도들이 왜 질문만 던지지 말고 두려움에 떨지 말라는, 왜 코로나가 왔을까 질문하지 말고 도대체 성도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라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과 함께 흔들리는 것이 아닌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떻게 사명의 길로 갈 것인가, 이걸 질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대한예수기장로의 총회장이요 한교총 대표회장으로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한 백방으로 노력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저는 적어도 예배당 수용 인원과 공간 비율 대비를 이 회복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확진자가 더 많아져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교회에서 뭔 그렇게 확진자가 나옵니까? 그래서 저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다시 갱신하고 우리 삶부터 바꿔야 된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는 간절한 마음을 더 가져야 됩니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악에서 떠나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낮추는 기도, 겸손한 기도, 회개하는 기도.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나의 건강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비상식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우리가 평상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비상시에는 비상신앙을 가지고 비상기도를 해야 됩니다. 비상기도. 그리고 우리가 비상의 헌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상식이니까 우리가 헌신을 해도 비상헌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국교회를 섬깁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오늘 저 김진애 장로님은 오늘 2부 때 설교를 듣고 비상헌금을 보낸다고 하더라고. 비상헌금. 오늘 우리 사랑하는
화상 줌에서 그냥 예배 한번 드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감동이 오는 분들은 아 이때 비상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 비상 헌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보시고 코로나를 퇴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코로나 팬데믹을 그럴 때 극복할 수 있고 포스트 팬데믹을 다시 세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짓지 않는 집을 지켜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럼 우리가 짓지 않아도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얻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주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시 돌이켜보면 낱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자신의 건강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비상시기입니다. 비상기도를 하게 하시고 비상신앙을 갖고 비상에 헌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거룩한 영적 역설적 처치요 거룩한 부족 공동체가 온라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비록 모일 수는 없지만 그런 위대한 부족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를 우리 하나님이 퇴치시켜 주시옵소서. 성탄 예배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연말 연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행실을 주 여기 영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지켜주소서.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영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